박지선 리포터.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자, 코로나 19로 네, 코로나19로 휴식기에 들어가 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광주 독립영화관은요, 특별한 이유로 이 상영 재개와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달여의 이 휴관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상영 재개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기간인데 어떻게 이 상영 재개를 결정하게 되신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넘게 극장 문을 닫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수가 좀 줄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마냥 극장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또 저희가 개관 2주년이에요. 그래서 개관 2주년에 준비한 프로그램도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극장 문을 여는 것을 좀 결정을 지었죠. 네, 네, 이제 확진자 이제 감소 추세에 조금 들어간 분위기와 동시에 아무래도 또 독립영화관이 두 돌을 맞아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상영 재개를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영 재개를 결정하셨으니 만날 수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가장 핫한 한국 독립 영화는 찬실이는 복도 만취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작품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그 영화 프로듀서가 실직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자기 삶을 회복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묘를 이장한다고 할 때 이장. 네. 그 이장이라는 영화는 한국 가부장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역시 굉장히 유쾌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고, 이 밖에도 기억의 전쟁이라든가 하트, 그리고 산티아고의 흰 집 방이, 이런 독립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야. 저희 극장에 오시면은 한국 독립 영화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독립 영화 사실 이렇게 또 쉽사리 접하기가 힘든데 이곳에 오면 아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영화 관람 수칙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일단 저희 극장에 오면은 저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네. 착용하지 않으면 저희 극장에 입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도계를 가지고 이게 온도를 재요. 근데 37도가 넘어가면 입장을 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극장 같은 경우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 후에 입장하고 그리고 또 좌석 간격까지도 철저하게 또 지켜주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공간이 공간인 만큼 그런 거리 확실히 지켜주신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듣기로는 이 영화 상영 오늘 같은 경우 또 끝나고 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방송 바로 이제 그 7시에 바로 바람의 언덕이라는 작품이 상영을 해요. 그 작품 상영하고 나서 광주 영화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 영화 끝나고 또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정말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쉬워서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다음 기회 없나요? 당장 모레 5월 1일 날 심옥숙 인문쟁 대표께서 이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부장제와의 유쾌한 결별이라는 주제로 한국 가부장제를 신랄하게 조금 비판하는 그런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는 변영주 감독이 김일란 감독의 공동정범을 보고 나서 김일란 감독과 변영주 감독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하, 5월 1일, 5월 23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오늘 못 왔다고 아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여의 이 휴식기를 이제 끝내고 이 광주 독립영화관이 다시 상영 재개를 이어가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영화관 안쪽에서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 잠시 후 상영되는 영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눈 제작자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곧 영화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자, 먼저 이제 잠시 후 시작될 바람의 언덕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람의 언덕은 박석영 감독의 네 번째 영화이고요. 고향을 떠나서 살던 영문이라는 주인공이 고향에서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번 7시 바람의 언덕 상영 끝난 뒤에 이 영화인들과 이 또 이제 관람하신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바람의 언덕에 참여한 광주 영화인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저희 주인공이
주인공이 장선 배우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분도 함께 모셔서 이렇게 토크를 나눠볼 생각이고요. 지금 뒤에 지금 내용이 써 있는데 저희가 비대면 형식으로 그 토크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고 관객들은 채팅방에 질문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에서 보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특별한 형식입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토크쇼는 관람객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영화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따로 채팅방을 개설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너도 나도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추억과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은데 하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독립영화관을 많이 찾아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희 광주 독립영화관은 저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화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편리하게 가깝게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365일 독립영화를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토크쇼도 멋지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광주 독립영화의 정체성을 지닌 광주 독립영화가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영화 관람 수칙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유의해 주시고 아주 좀 간단하게 참여해 주셔서 그 기분 나쁜 스트레스 잠깐 해소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